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정책이 다 끝났네. 179페이지요. 자, 이 179페이지 가시면 토지정책 돼 있는데 토지정책에 대한 이제 뭐 기본적인 목표 이런 건 생략이 돼 있고요. 토지정책 이제 수단서부터 이제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시장도 그 토지시장 자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배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외부효과의 문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정책 안에서는요,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이제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부 효과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에 관련된 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 해주는데 그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단기, 장기 뭐 이런 효과는 거의 잘 안 물어봐요. 근래 패턴이.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이제 시행하는 목적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네, 이거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잘 쓰는 표현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뭐도 물어보냐면요. 용도 지역하고 지구는 이 중복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이제 출제하는 거죠. 시험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단기 장기 요즘은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이제 공법적인 요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물어보는 게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뭐를 뭐 때문에 지정을 한 거죠?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이거 아니 이걸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란 뭐를 중심으로 무슨 주택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지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27회 때 이걸 답으로 준 거예요. 에? 얘를 답으로 유도했고 얘는 지문으로 활용했고 그러니까 요즘은 요쪽에서 나오는 게 학개론적인 사고보다는 공법적인 부분에서 배우신 거 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그 표현을 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용도 지역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으면 요거를 또 두 번 인용을 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적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지역지구제의 효과. 그래서 단계하고 장기를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뭐 생략하셔도 뭐 크게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요 지역지구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일단 뭐가 있냐면요,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1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래프 밑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개발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경직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역지구제 실시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 이거. 그럼 이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쓸 수 있다.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180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본의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 있죠. 예, 이걸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82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계획 단위 개발, 그래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경직성 문제는 뭐냐면요, 그 왜 서울에 가면은 명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명동의 개발이 필지 단위로 개발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는 조그만 규모의 하나의 필지도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된다라고 아주 딱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동이 필지 단위로 개발을 시킨 거는 일본 애들이 개발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물에 대한 구조가 길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일본 애들 보면은 왜 몇 대를 이어서 식당이나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그걸 걔네는 운영 방식이 도제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 전면에 식당이 있으면 이면은 숙소로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지 단위로 개발할 때 건물의 구조가 길게 이런 식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규격화돼 있으니까 직사각형 형식으로. 여기 있는 이제 계획 단위 개발은 그렇지 않고 전체를 만약에 상업지구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 안에 필지별의 개발은 자율의사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만 묶어주고 안에는 어떻게 돼요?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게 되면 이런 경직성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문제를 내게 되면 복잡하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은 토지용 규제 대상 단위를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 설계해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의 사업지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지변이 아니라 이 단위별로, 그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지역지구제 시행에 따른 경직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게 되면 요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까지도 출제를 해준 거죠. 여러분 시험에. 그렇죠?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 우리가 TDR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개발권 양도제의 취지는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이렇게 지역이 있을 때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보전지역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개발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는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시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우리 땅을 내 땅을 갖다가 그린벨트로 묶고 여기는 풀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지정할 때 보면 어느 지역도 가보게 되면 여기는 뭐 아파트 지구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 지정해 줬는데 요 도로를 하나 사이 두고 여기는 이렇게 그린벨트로 지정해 버린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만약에 토지 소유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도 받고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뭐 건물도 지어 가지고 뭐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겠죠. 이제 저기 경기도 고양시 가게 되면 그 화정지구에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원당 나가는 방향 쪽에 반대편에 벌판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쪽이. 그럼 반발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 보상을 금전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이건 금전 보상은 안 해준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요.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요. 정부가 재정적으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발급을 해 줘요. 개발권을. 이제 상부 공간을 이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만큼의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발 지역에 가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개발 지역은요. 개발 총량에 대해서 규제를 해줘요. 5층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끔. 그러면 개발지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을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활용에 제약이 있으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을 추가로 지으면 뭐를 얻을 수 있는데 이익을.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갈 때 요걸 사들이면 요 면적만큼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들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개발권을 사들인 만큼에.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누가 개입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이 개발이 허용이 되죠.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못 짓는데 뭐를 사들이면 개발권을 사들이면 위에 공간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밀 개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지역이 이미 다 개발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다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도 실효성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해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개발권 양도제의 문제는요.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만 취급해요. 이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간의 문제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점이다라고 뭐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81쪽에 보면 상단에 그 장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용도지역 지구제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과밀 및 혼잡이라는 것이 또 과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또 개발권이 거래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지가 상승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여기다 개발을 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개발이 다 끝났거나 이런 식의 논리가 되면은 사들일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발급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그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출제됐던 예제를 보시면 181쪽의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자의 손실을 이제 보존하게 한 이제 그런 제도고요.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또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뭐 이런 등으로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4번에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3번에 보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여기 소유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소유권만 갖고 있지 실상 사용을 통한 수익권은 없어진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 보상을 개발권을 발급을 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 이 땅의 소유권하고 바꿔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로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시면 토지 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 제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예, 그게 또 이슈가 됐었고. 그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규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제 이면에 있는 거는 토지 가치세제를 이제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거기 보시면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뭐는 자유예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되니까 소유는 자유인데 얘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이 사용에 대한 것도 절대적인 권리로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적인 권리로 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게 다 행위 제한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소유는 자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어도 사용에 대한 건 이건 상대적 권리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소유했을 때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보유세를 강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불로소득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과세를 통해서 환수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면에는 결국 보유세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고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 옛날 오래전서부터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 존재했는데 실제로 이게 정책과 제도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은 예전에 문민정부 때 이제 그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 이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지 득세 뭐 이런 개발 부담금 제도 이런 거 만들었다가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지 득세는 폐지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83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돼서 국계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공법 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지만 이용이나 사용상 또는 거래했을 때 제한을 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쭉 가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라고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그 사업에 대해서 아, 개인이 얻는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중에 50%는 환수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강남의 재건축 조합 등에서는 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비읍의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는 다 폐지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정부가 헌법을 개정을 시키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내다보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어떤 노력 없이 주변 지역의 변화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있죠. 예, 요거를 시행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근본적으로 토지 가치세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유세라고 그러죠. 예, 그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밑에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이라는 건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매수법이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상세법, 토지국유화법 또는 직접부과법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토지 공개념에 관한 어떤 용어 정도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현재 요거를 제도상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론상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뭐가 있냐면 조세정책에서 배웠던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것 있죠. 예, 그게 이제 시험상에 인용이 될 소지가 있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한 네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거는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고전학파의 지대론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토지 소유자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만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에 가면 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지구제에 대한 거는요. 개론상에서는 이제 외부효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이제 공법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이 있죠. 예, 그런 걸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택정책이 있죠. 주택정책은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요 임대주택정책 있죠. 예, 얘는 출제빈도가 아주 높죠. 얘는.
그런데 이제 요 임대주택 정책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요 중에서 제도 자체를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개예요. 요즘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요, 이론적인 걸 안 물어봐요. 이론 안 물어보고, 여기는 공공주택의 종류 있죠. 예, 여기는 요즘은 그 종류를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어느 게 더 실효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얘가 실효성이 더 좋죠. 임대료 규제를 하는 것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고, 얘는 뭘 하는 거예요? 보조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은 재정 지출이 뒷받침이 됐을 때가 실효성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를 보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얘는 임대주택에 공급을 감소시키고요.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출제해요. 작년 시험에 얘를 출제를 했어요.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킨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공급을 줄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준 거예요. 그것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뭐 구성이 뭐 그렇게 돼 있어 또 빼고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주는 거는요, 어떻게도 문제 줄 수 있냐면 193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상단에 예제 있잖아요. 예제 보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19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그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랬으니까 걔가 답이겠죠. 보조는 증가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거 갖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감소시키고 얘는 뭐한다? 증가시킨다는 거. 가장 기초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고 가격제라든가 정부가 개입할 때 쓰는 조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 규제나 요 뒤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얘네들은 가격 통제 정책에 해당이 돼요. 이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건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고 가격제에 포함되는 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예요. 그런데 요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시행하게 되면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에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나오면 거의 틀린다고 봐야 돼요. 지문상에서. 에? 지난번에 우리가 왜 기초 이론 할 때 설명 한번 해드려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억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얘는 규제 임대료가 있고요, 시장에 이제 이렇게 균형 임대료가 있으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반대 경우에는 시장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공급이 어떨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누구에게 혜택을 준다? 임차인에게 혜택이 가요. 근데 요 임차인에게 혜택이 간다 이런 거는 실전에서 쓰는 선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를 볼 때 선생들이 쓸 수 있는 조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단기의 공급이 이렇게 수직선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정부가 이제 통제한다는 얘기죠. 5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하락을 해서 임대업자들은 지금 임대 수입이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50만 원.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임대료를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를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여야겠죠. 근데 단계는 공급을 못 줄이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아,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주고 이주 비용 준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단계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먹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저소득층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기에만 이 효과가 발생해요. 단기에만. 근데 장기가 되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또 장기가 되면 뭐는 늘어나냐면 수요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임대료 규제해줬다고 갑자기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거나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요. 이 사람들도 뭐를 쌓기까지는 소득을 해서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수요가 요 정도밖에 못 늘어나는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이렇게 규제해줬을 때 그죠?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독립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결혼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죠. 근데 공급자들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다시 또 임대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가 적으니까. 수익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업하겠다고 해서 임대 사업에서 손을 떼겠죠. 또 새롭게 임대 사업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는 늘어났는데 수요는. 뭐는 줄었어요. 공급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줄었으니까 무슨 상태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가니까 암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에서는 150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암시장 가격이고 이거는 정부의 규제 가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겠죠. 집주인이 지금 현재 세입자하고는 5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내보내고 암시장에서 거래하면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또 세입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 시골에 있는 동생이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그 임차자도 그 말이 눈에 뻔히 보이죠. 지난 한 2년간 이 집에서 임대 살면서 집주인이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형제가 없어서 외롭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갑자기 없던 형제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저리시는 뭐 중이 떠나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갈등도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저하가 되죠. 집주인이 관리에 신경을 안 써주죠. 괜찮아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신경을 써주겠는데 관리에 소홀해지더라도 줄을 서 있잖아요.
임대주택 없겠다고. 예, 그러니까는 관리에 또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대전에서는 50만 원에 임대 살고 있는데 직장 관계상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러면 거기를 왕복해서 출퇴근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150만 원을 줘도 임대주택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를 뭘 해야 돼요? 출퇴근해야 되는. 그래서 교통 비용의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게 없잖아요.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단기 정책이라는 거야. 장기에는 긍정적인 면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시험상에서 지문을 활용하면요, 이네 개를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대표적인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야 안 내요. 반복해서 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이거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임차자들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죠. 시장에 나오면은 더 비싼 임대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량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변화 등이 발생한다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예, 그것도 같이 잘 인용을 해주니까,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86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평가 나와 있죠. 자,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할 때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 대책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게더 낫다는 얘기죠. 이제 말로만 규제하는 거는 오래 지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 자, 그다음에 같은 최고 가격제에서 쓸수 있는 게그 옆에 이제 가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아,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요, 똑같아요. 이 규제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이제 주거비 부담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만약에 시장에 현재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500만 원 이상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면, 원래는 이게 30평형 분양받으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통제하게 되면요, 1억 5천이면은 3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겠죠.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못 올라가죠. 예.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결국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럼 현재 분양가 규제돼서 30평형이 1억 5천이면은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고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그러면 30평형이면은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4억 5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잡으면 차익이 3억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1억 5천짜리면은 계약금 1,500만 원 걸고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되는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 와서 귀에다 속삭이죠. 5천, 6천. 그 얘기는 뭐예요? 피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피를 그거를 주고 사더라도 차액이 얼마니까? 3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굳이 이 가격에서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뭐가 증가해요? 아, 뭐가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있죠. 아,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겠죠. 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분양가를 싸게 봤는데 자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뭐 공급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논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외곽에서 공급이 늘어나겠죠.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택지비 비싼 곳은 못 들어가죠. 분양가를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과소비를 유발하죠. 원래는 30평형 살 때 3억이 들었었는데 지금 30평형 1억 5천이면 돼요. 그럼 차라리 이 3억 가지고 40평, 50평을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뭐가 과소비가 유발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여기 보면은 여기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 라인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늘면 더 는다는 얘기고 공급이 줄어들면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은 여기까지가 초과 수요인데 얘가 탄력적으로 바뀌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늘면 여기까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공급은 줄어들면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는 얘들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8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고 돼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늘어나죠. 늘어날 거 아니에요.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 줄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는 거죠. 거기 해설에 보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189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분양가를 자유화하는 거죠. 그죠? 거기 189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분양가 자율하고 있죠. 분양가를 자율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어디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자율 기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게냐면 일단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은 늘어나겠죠. 분양가 자율을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분양가 자율한다는 얘기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품질 문제는 개선이 돼요.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고 그러면 대신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잘 안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거의 중대형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소형 아파트를 짓나 중대형 아파트를 짓나 공간 잡아먹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는 어느 게 더 비싸요? 중대형이 비싸니까. 그러면 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한 어떤 규모의 주택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근데 시장이 자율 기능을 보존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주택 보조로 넘어가 있죠. 그냥
근데 이제 어디로 한번 잠깐 가보시냐면 뒤로 나가 있어서 196페이지에 가면 거기 주택 선분양 제도라고 있죠. 주택 선분양 후분양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 저하, 수익성 악화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죠. 이게 그래서 이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분양이라는 것은 주택을 완성하기도 전에 뭐만 가지고 샘플만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이 건설 자금이 있죠. 이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게 돼요? 이걸 수요자가 부담하죠. 그렇잖아요. 선분양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정기간에 맞춰가지고 중도금을 우리가 분할해서 지급하잖아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나머지 잔금을 주고 입주하니까 짓는 과정에 있을 때 대다수의 자금을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을 하죠. 대신에 이제 이 제도에서는 이 자금을 수요자가 부담하는 대신에 이걸 분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죠. 대신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의 위주 제도를 할 수 있어요? 공급자. 근데 이 제도를 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견본 주택하고요. 완성된 주택이 있죠. 여기에 차이 때문에 품질 문제 걸리죠. 하자 문제. 우리가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자재나 어떤 그런 거하고 실제 완성된 주택의 자재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고 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입주 지연 문제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가 긍정적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선분양에 반대되는 논리가 뭐겠어요? 그게 후분양이죠. 그럼 후분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의?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그럼 여기서는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네? 건설사가 부담하겠죠. 시공사가. 즉 공급자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금 여력이 뛰어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이제 시장이 재편되겠죠. 중소건설사는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공급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분할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후분양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목돈이 필요하죠. 완성된 주택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주택금융에 관한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을 때 도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금융에 대한 지원도 제도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수요자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제도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출 규제가 강하게 시행되는 측면에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면은 주택 분양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온 건 얘밖에 없어요. 단독적인 문제로 나온 건 나머지는 단독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분양가 자율화가 됐든 선분양이 됐든 후분양이 나온 건 없는데 최근 시험에 얘가 지문으로 한 줄 떴어요. 선분양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걔는 얘하고 맞물릴 수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공급자에 대한 어떤 이제 채산성 악화를 갖다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게 선분양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거기까지만 이제 정리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190페이지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라는 걸 했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임대료 뭐를 해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임대료를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보면요. 우리 교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생산자 보조라고 돼 있고 무슨 보조? 소비자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에게 보조해 줄 수 있고 수요자.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는 소득 보조가 있고 집세 보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 보조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집세 보조는 쿠폰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쿠폰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뭐 현금으로 받으면 내가 꼭 임대료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차 바꿀 때 쓸 수도 있고 가구 바꿀 때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유리하다는 얘기고 정책 측면이 있죠. 아, 정책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쿠폰으로. 이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쿠폰상에 임대료로만 사용하게끔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리하다는 얘기고. 단 이제 그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 하든 임차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재화의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비 여력이 더 늘어난 거니까. 쿠폰을 받아도 그 금액만큼은 내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받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시험상에 언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게 뭘 해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보조. 자, 그러면 공급자에게서는요.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싸게.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생산자금을 보다 싸게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시장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료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얘가 더 유리하다는 거야. 누구에게 보조해 주는 게? 공급자에게.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 대신에 얘네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죠. 그렇죠?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되는 쪽에 가면 임대료가 당연히 싸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공급되는 지역에 가야지만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대전시는 공급 계획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아산시는 공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전에서 어디로? 아산으로 주거를 이동해야지만 싼 임대료로 이 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주지 선택에 뭐가 걸린다? 제한이 걸린다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190페이지에 가면 생산자 보조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생산자 보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지만 왜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자금의 지원을 받더라도 단기에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 명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밑줄 안 쳐 있던가요? 앞전에 했을 때 다 밑줄 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보면 늘상 신선한 거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몇 번째 왔다 갔나. 계속 쳐야지 자꾸 기억을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많이 푸시면요. 감각적으로 있죠. 머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눈으로 보고 손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잔상 우리가 이거 효과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본 게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이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외워서 하기는 참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말이죠. 그
뭐한 20년 넘는 얘기죠. 예전에 한번 시험지가 한번 유출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인쇄소에서. 근데 이제 그게 외부로 밝혀진 이유가 뭐가 됐냐면 떨어진 사람이 틀림없이 그걸 제보를 했을 거예요. 시험지하고 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럼 받았으면 A형하고 B형이 있죠. 이게 200문제씩이잖아요. 1, 2차 합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답이 몇 개예요? 400개잖아요, 답이. 이 400개를 못 외웠을 거라고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질 못했으니까 이상하게 썼을 거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났을 테니까 자기에게 저거 넘겨준 사람에게 본전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거고,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돌려주들 만무할 거고, 그 제보가 들어가서 몇 명이 걸려가지고 뭐 하는 선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을 알아도 외우는 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 그래서 제목이 탁 나오면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숙달이 많이 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신 거고요. 191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보조 효과 그림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니까 예, 냅두시면 되고. 그러면 옆에 가시게 되면 193페이지에 가면 여과라고 돼 있죠. 여과 배운 건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과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교재는 일반 교재는 이제 주택 시장 쪽에서 여과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여과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되게 공공주택으로 가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